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에너지 관련주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어도비입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31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3.35달러로 또 43억 5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43억 9천만 달러로 모두 기대치를 약간 웃도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guidance fall short, 연간 수익 전망치를 기존에 제시했던 179억 달러보다 2억 5천만 달러 낮은 176억 5천만 달러로 제시하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도비 측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세일스포스 등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타격을 입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서 어도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모든 신규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는데요. 전쟁 장기화에 대해서도 손해를 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도비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3.7%, 또 장중에 1.18% 떨어졌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내림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생명공학회사 시젠입니다. 주로 암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제약회사 머크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젠의 주가는 7-month high, 즉 7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인수 논의가 시작이 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가 않았지만 인수가 결정된다면 그 영향이 클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머크 말고도 이 다수의 기업들이 시젠을 인수하고자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젠의 주가는 장중에 12% 넘게 올랐고 또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머크의 주가는 다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유티즈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스낵회사 유티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뉴트럴, 중립에서 buy, 매수로 올린 건데요. Strong positioning, 즉 시장 경쟁력이 강화됐다라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유티즈의 여러 제품들 중에서 감자칩과 프레첼 등의 제품이 최근 들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유티즈의 이러한 품목들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상향 진단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소식의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 5.4%, 장중에는 6.48% 상승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 주가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